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GS건설입니다. GS건설 어제 8%가 넘는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두 분의 전문가는 의견이 엇갈리십니다. 한 분은 이제는 어제 급락을 만회하고 상승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상반기에 도시정비 사업이 호황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승의 모멘텀이 되어줄 거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반면에 다른 한 분은 실적이 너무 좋지 않다. 실적 우려감이 여전히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더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GS건설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의 사영관 차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GS건설을 좀 보겠습니다. GS건설 오늘은 급등주가 아니라 급락주를 좀 보겠는데요. 자, GS건설 어제 왜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어떤 분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 사차장님이. 네, 일단은 어제는 글쎄요. 첫 시작이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좀 120월선 지지 테스트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조금 하락폭이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주간의 종가상으로 그냥 제 생각에는 거기까지 그냥 확 급락을 했다가 네. 제대로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또 조금 애매하게 올리고 떨어뜨리고 올리고 떨어뜨리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괴로워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시장 상황 그렇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분기의 실적이 좀 급감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네. GS건설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의 1분기 실적 급감이 있었고요. 2분기 실적에서는 다만 온도차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국내에서 어떤 주택 쪽으로 도시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크게 하반기에는 갈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GS건설이라든가 이따 말씀드린 현대건설 이런 쪽들은 정말로 어떤 특수한 브랜드들을 가지고 주부 사이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렇죠.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에는 자이의 브랜드 파워를 보여줄 것이다. 이게 수년간 1위를 하고 있는 자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부 선호도가 15.2%로 1위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나 이런 데서는 문제가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도권 정비라든가 도시개발 사업에 특히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정비 시장의 점유율이 9% 정도로 또 상위권 내에 과점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수혜를 집권 1년 차인 윤 정부에서는 특수하게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하반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급락이 나왔고 최근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앞으로의 기대감 충분히 상승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주셨고요. 사차장님은 자, 김민수 대표님은 그런데 어쨌든 실적에 더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네, 어제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가 주가를 또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늘긴 듭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한 29% 가까이 늘 걸로 보이는데 컨센서스는 도달 못할 것이다. 네. 한 27% 좀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 대한 부담감이 이거 하나 가지고 주가를 이렇게 만드나요? 참 네. 어제 보니까 기관 순매도 1위더라고요. 네. 참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선행 PER로 봤을 때 GS건설이 PER 4.8배, PBR 0.5배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주가를 끌어내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물론 건설주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부진하기보다는 실적이 못 나오는 업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업체에 따라서 차별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실적 발표 시즌에 대한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좀 씁쓸하고요. 네.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지금 주택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 차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상화 쪽으로 가는 첫 단계로 보여지는데 지금부터 내수 관련된 쪽에 확인해야 될 거는 금리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수익성을 유지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성적표가 이번 2분기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네. 이 부분을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해외 플랜트 쪽인데 이번에 리포트에서 가장 안 좋게 본 쪽이 이 부분입니다. 즉 해외 플랜트 현장 쪽에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나오는 추가적인 원가에 대한 반영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때 제대로 부진했던 변화가 저가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반영이 되는 게
이번 실적일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한때 건설주가 오일머니라고 하는 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그러니까요. 움직였다가 이게 약간 무너지는 현상들이 어제 나왔다라고 보게 되면 참 싸긴 싼데 그렇다고 수급과 또 저점대가 강하게 붕괴된 입장 쪽에서 지금 빠르게 반등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주가는 앞으로는 반발매는 좀 유입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횡보 하향세가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실적 흐름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건설주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선방이 나오는 업체와 아닌 업체의 차별화가 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장의 그렇습니다. 단면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렵다라는 것을 건설주만 봐도 딱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의견은 일단은 조금 엇갈렸는데요. 이 자이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이 상반기 도시정비 사업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함 사 차장님은 의견을 주셨고 반면에 김민수 대표님은 실적이 뭔가 개선되는 것이 보여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좀 엇갈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과연 GS건설 어제 급락을 오늘 만회할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지 오늘 시장에서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